팩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PDF 파일 쓰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이 PDF 파일을 사용하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문서가 필요하면 docs나 HWP, 사진이 필요하면 JPG 같은 걸 쓰면 될 텐데 거의 모든 회사나 기관에서 편집조차 쉽지 않은 PDF란 포맷을 쓴단 말이죠. 게다가 이 PDF 관련 기능은 윈도우나 맥은 물론 각종 스마트폰, 심지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폐쇄적인 환경의 OS에서도 거의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PC를 안 꺼낼 수라도 없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야,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저희가 여기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깔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의 일부인데 바로 열리죠. 안에 PDF 리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깔려 있어서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작동하고요. 이렇게 문서나 사진 파일을 PDF로 변환하는 기능 역시 마치 윈도우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자체 개발 OS인 붉은별 역시 자체적으로 PDF 파일 읽기를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PDF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에서조차 각종 공식 자료를 PDF로 배포하고 있을 정도로 표준적인 파일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바로 저와 같은 궁금증이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어쩌다 이 PDF는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문서 작성, 그러니까 어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세요? 아마도 답은 거의 두 개일 겁니다. 한글이나 워드를 쓰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훈민정음이나 보석배 같은 꽤 오래전에 쓰였던 문서 작성 프로그램도 떠올리셨을 겁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국가 그리고 기업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서 작성 파일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문서 작성 파일을 자사 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터진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호환성과 편집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글 파일로 작성된 문서를 워드로 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당시엔 이 두 개가 아니라 거의 어지간한 기업들이 만든 제각각의 파일 형태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됐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고 부장님, 저희 회사에서 드린 문서 파일의 세 번째 창을 보시면 견적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에는 견적서가 없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은 각각의 컴퓨터에서 다르게 보이거나 심지어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삽입된 그림이나 글자가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PDF예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는 에크로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PDF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만들고 또 볼 수 있었어요. 이 PDF란 파일 형식은 마치 인쇄물처럼 기능했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만든 문서이든 어느 시스템에서 열든 일단 제작자의 화면에서 보이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맥에서 키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PDF 파일을 만들면 옆에 놓인 러시아 자체 개발 PC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화면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스캔한 것과 달리 확대를 해도 글자나 화면이 깨지지 않고 폰트도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러한 불변성 덕분에 PDF는 2008년 ISO의 표준 규격으로 인정받았고 현재 이 파일은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디지털 문서의 형식이 됐습니다. 만 여전히 사람들의 불만은 남아있습니다. 현재 PDF는 전자문서, 수업자료 등 주로 공식적인 자료의 최종 파일, 즉 인쇄물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파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쇄 항목에도 PDF로 인쇄하기 버튼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사용자들 사이에선 PDF가 불편하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이게 인쇄 버튼 쪽에 관련 기능이 있다 보니까 디지털 인쇄물인 PDF는 마치 우리가 인쇄물을 뽑은 수정이 불가능하듯 이 파일 형식을 편집할 수 없다는 오해가 생긴 거죠. 게다가 다른 파일에서 PDF로의 변환은 버튼을 찾기가 되게 쉬운 반면 PDF에서 다른 파일로의 변환은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유, PDF는 한번 뽑으면 끝이야, 수정 안 돼, 이런 인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죠? 이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PDF 프로그램의 원조로 알 수 있는 어도비 에크로뱃을 봅시다. 이렇게 특정 PDF 파일을 여러분은, 즉 리더 기능은 당연히 갖고 있지만 이제 여기 보면 오타 같은 게 좀 보이시잖아요. 요걸 지우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PDF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 창이 뜨고요. 여기서 특정 단어나 네. 아니면 특정 이미지 같은 걸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단어나 이미지를 이렇게 삭제한다고 해서 이게 자동 줄바꿈이 되진 않습니다. 보이는 형식 그대로 구멍만 뽕 뚫려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연간 보고서 글자에서 오타가 발견됐을 때 그냥 PDF 파일 내에서 지울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PDF에서 다른 파일로 변환이 어렵다는 단점도 애크로뱃 같은 PDF 편집 전문 툴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실까요? 이거는 PPT를 PDF로 바꾼 건데 이걸 다시 PPT로 바꿔볼게요. 두 개가 거의 동일하죠? 이게 PPT뿐만 아니라 PDF to Excel도 가능해서 몇몇 회계 업무 보시는 분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PDF 보고서를 그대로 Excel로 변환한다 하더라고요. 요거는 꽤 탐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의 광고주 어도비 애크로뱃을 조금만 더 띄워주자면 이 프로그램은 30년이 넘는 개발 이력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료 프로그램 등에서 보이고 있는 변환 간 오류가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 특정 파일을 PDF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 독스를 PDF로 바꿀 경우 이미지나 문자 배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지만 애크로뱃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편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OCR 기능. 이게 최근에는 서적을 PDF로 변환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애크로뱃을 보시면은 책 스캔이라고 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 파일을 묶어 PDF로 만들어주고 문자 인식 기능까지 하나의 앱으로 한 번의 프로세스로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직접 스캔한 파일을 가진 것보다 OCR을 거친 파일의 크기가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니긴 한데 지나간 역사 때문에 검색이 쉽다는 것도 꽤 장점이에요. 단축키 같은 거 찾을 때 다른 프로그램은 찾기가 꽤 어려운데 애크로뱃은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꽤 많은 정보가 있어서 필요한 기능, 특히 단축어를 검색하기 매우 편했습니다. 만 이런 기능에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애크로뱃 앱은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모바일 앱으로도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이거 역시 앱 설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깔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요 러시아 컴퓨터의 경우 애크로뱃 앱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온라인 페이지라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웹을 이용해 PDF를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앞서 소개한 애크로뱃의 중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인터넷 창만 켜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면 진짜 기능이 많은데 하나만 같이 해볼까요? PDF 파일 자체를 편집하는 건 많이 해봤으니까 파일 여러 개를 하나로 병합해봅시다. 이렇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병합을 하면 곧바로 합쳐진 파일이 온라인상에 하나 생겨나는 거 보이시죠? 만약 이렇게 합친 파일이 너무 크다? 저기 보이는 압축 관련 기능을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파일을 줄이시면 됩니다. 사실 PDF 편집 작업에 의외로 사양을 좀 타는 작업인지라 이 러시아 PC에서처럼 느리고 부족한 성능의 컴퓨터에서 로컬로 돌리면 상당히 속도가 느려지기 마련인데 이 온라인 PDF 기능은 어느 기기에서든 일정 이상의 작업 속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앞서 작업한 파일들이 업로드 과정을 통해 전부 어도비 애크로뱃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어느 기기에서든 내게 작업한 모든 PDF 파일을 모아 볼 수 있다는 건 역시 아주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평범한 노트북으로 넘어와서 또 하나 소개를 이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요거 전자 서명 요청 관련 기능이에요. 직접 보시면 저희가 뭐 동의서나 계약서 같은 쓸 때 필요한 사항들 자동으로 양식 필드로 전환이 돼요. 만약에 인식이 안 됐다면 이렇게 체크박스라던가 날짜라던가 서명 같은 것들은 이렇게 따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 상대방이다 그럼 이 파일을 받아서 정해진 대로 날짜도 넣고 체크박스 체크도 하고 서명도 해서 그대로 다시 내게 보내면 계약서 작성이 끝내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은 아마 여러 장의 계약서를 다루고 보관해야 하는 직군들에겐 특히 더 유용한 기능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즘은 이런 식으로 PDF로 서로 계약 같은 걸 주고받는 만큼 결제와 서명 같은 사명 작업에 있어 보안성과 편의성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도비 사인과 같은 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명하는 경우 서명자의 신원 및 서명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 기능이 내장돼 있고 강력한 암호화 기능도 내장돼서 이제는 정말로 어엿한 산업용 비즈니스 용도의 파일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30년 전 처음 등장한 이래 이제는 가장 대세적인 국가의 PC에서도 관련 기능이 제공될 정도로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은 PDF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세간의 인식과 달리 괜찮은 프로그램 혹은 웹 서비스를 사용하면 편집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게 가능할 정도로 관련 기능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만약 PDF를 상당히 자주 접하는 학생 혹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의 상상성을 위해 에크로뱃 같은 PDF 전문 프로그램 혹은 에크로뱃 온라인 페이지 같은 웹 서비스를 선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외로 PDF로 보고 편집할 경우가 많이 생겨서 확실한 툴 하나가 주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꽤 큰 편이거든요. 무료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어도비 에크로뱃의 더 많은 온라인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고 어도비 프로를 구독하면 제한 없이 쉽고 스마트하게 PDF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라면서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어도비 어크로뱃 처음 했을 때는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하는데 한 번 쓰면은 평생 만족감은 꽤 오래가는 편입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PDF 프로그램은 그냥 속편하게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어요.